흰 껍데기가 좋습니까? 노란 껍데기가 좋습니까? 그냥 이 통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흰 껍데기 또 이렇게 네. 안에 거 또 네. 발라내시기 힘드시니까 요즘에 거의 이 색이잖아요. 아, 그러니까. 네,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네. 네. 넣고 그리고 물을 좀 적당히 아 물을요? 네, 물을 좀 넣어주시는데 그 전에 식초를 네. 네. 아. 식초를 조금만 넣어주세요. 물을 왜냐면 넣기 식초를 전에? 함께 넣으면서 식초도 역시 그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. 훨씬 좋고요. 근데 달걀 껍데기는 뭐 우리 살모넬라 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한번 씻어서 사용하시면 네. 좋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물도 적당히 있으면 좀 작게 살짝만 넣어주신 다음에 네. 네. 네, 갈아주세요. 아 이걸 네. 갈면 됩니까?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갈아주세요. 물을 좀 넣을까요? 네, 물 조금 넣으면 네네. 훨씬 더 잘 갈리거든요. 네. 물 네. 조금만 넣어볼게요. 식초를 넣고 그 다음에 네. 물을 또 좀 넣으셔야 합니다. 네, 갈 때는 잘 갈리게 예,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.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. 네, 물은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좀 적당히 그래도?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어차피 네. 믹서기에서 갈리는 거니까요. 한 반은 들어가요. 네, 네. 그리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네.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. 네. 오! 잘 갈리죠? 무슨 요거트 네. 음료 같아요. 이게 이렇게 갈고 있으니까 꼭 건강 녹, 뭐 즙 같은 거 지금 그쵸? 만들어 먹는 느낌이네요. 드시면 안 되고요. 이거는 먹는 용도가 또 있어요. 네. 이거 그러면은 언제까지 몇 분 갈아야 됩니까?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갈아주시면 아, 30초에서 1분. 어차피 네. 이 정도 갈아주셔도 되네요. 네. 해주시면요. 일단 요거를 이제 버려주시고요, 이거는. 네. 네. 아하. 싹 버려주시고 여기를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. 네, 다시 한번. 네. 그리고 물을 넣고 말 연마작용도 있다는 거잖아요. 네네, 그쵸. 헹궈만 주시면 아주 네네. 간편하게 네. 세척을 할 수 네, 있다는 거네요. 네, 흐르는 물에 주방에서요. 그냥 흐르는 물에 해주시면 정말 아주 냄새도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뭐 우유나 이런 거 갈다 보면 냄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그렇죠. 냄새도 다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. 네. 한 번만 네. 다시 헹궈주세요. 저걸 다 분해하지 않아도 네. 저렇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. 네. 날도 갈아지고.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서 믹서기 청소. 이걸 한 번 더 물을 넣고 돌리는 건 어떨까요?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네. 또 저도 이 집에 그래서 이거 괜히 헹구기 귀찮아갖고 물로 헹군 적이 꽤 많거든요. 그냥 그렇게. 한 번 더 돌려준다 이거죠? 네, 네. 아, 그렇죠. 그럼 더 깔끔해지죠. 네. 역시 살림맨이 다르네요. 아, 그럼요. 네. 그래서 저 찌꺼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. 네, 찌꺼기는요. 네. 또 쓰임 용도가 있어요. 이거 뭐 과일 주스 같다고 드시면 안 되고요. 식물에 그 네. 양보를 해주세요. 식물에요? 영양분이 좀 있나요? 네, 달걀 껍데기에 뭐 단백질 성분이라든가 네, 석회질 네.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식물 성장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르면 이건 또 그냥 버리지 마시고 네. 우리 화분에 화초들 있죠. 네. 봄맞이 화초. 영양가 듬뿍 있게요. 이렇게 해서 그 가루만 네. 가루만 그 체에 한번 걸러준 다음에 여기에 살짝씩만 주시면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. 식물에 영양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요. 아, 거품은 안 쓰고? 네, 거품은 있을 필요 없고요. 이걸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돼요. 네. 껍질 같은 거 체에 걸러서 네네. 물만. 그래서 네. 보시면 그 이 위에 막 돌멩이도 올려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렇게 저희 집은 그 계란 껍질을 이렇게 그냥 네. 올려놓던데 네. 그런 것도 네, 같은 효과를 괜찮지.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체에 한번 걸려서 그 껍질만, 껍데기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식물도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.